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졌지만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은 더위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더 바빴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달려가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1번 선택해 대전다운 시내 곳곳에 등장한 유세차와 로고송.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젊은 유세단원들의 율동은 초여름 무더위만큼 뜨거워진 선거 열기를 전해줍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 등 대전시장 후보들은 도심 공원이나 행사장에서 주말에 여유를 즐기는 유권자들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지방정부의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대전으로부터 같이 분권의 도시 대전을 만드는 일, 그것을 바로 저 허태정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은 대전 은흥정의 거리에서 출마 후보들이 모두 모여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박성혜 후보가 홍준표 대표의 선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이후 중앙당 지원보다는 자생적으로 연합해 바닥 민심을 훑겠다는 전략입니다. 당만 보고 지금 대통령이 와서 우리 시장 역할 해줍니까? 당이 와서 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오전부터 유세차로 돌며 경제시장을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환경행사에 참석해 약자를 위한 대한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서산과 태안을 찾아 도민 한 사람도 낙오와 소외가 없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호소했고, 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서천 청량 금산 시장을 찾아 도지사가 되면 무너진 지역 경제부터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